안녕하세요. 외국어 공부하는 아저씨 외저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동사 그림 그리는 시간 그려볼 단어는 bring somebody down, bring somebody up, bring something up, bring something up. 오늘 bring에 대해서 구동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bring의 이제 기본적인 이미지를 이제 챙겨 가셔야겠죠? bring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그냥 가장 적합한 단어는 이제 가져오다가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가져오는 거요. 누군가가 이렇게 있고, Hey, bring the cup. 이렇게 되면은, 야, 그컵좀 가져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컵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오냐 가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왜 이게 오다라는 말이 되는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말한 사람이랑, 이 말을 들은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bring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그 1대1 말이 오다가 되는 거예요. 가져. 그래서 이제 보통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반이어죠. 반대되는 말. 상반되는 개념. 자, take가 있는 거죠. take는 가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랑 듣는 사람이랑 멀어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계속 있냐. 같은 어떤 시공간이죠. 시공간. 시공간에 계속 함께 하고 있냐. 아니면은 다른 시공간을 두고 멀어지냐, away. 시 공간이 이제 쪼개졌어. 시공. 아, 히오스 하고 싶다. 이쪽이 bring이고, 이쪽이 take가 된 거죠. 이 bring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down을 해보자고, down. 뜻은, 여기 써있죠? make unhappy.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무언가가 무언가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bring down이다. 그래서 난 오늘 되게 다운돼 막 이러잖아요. 그런 쓰임새랑 똑같은 거야. 다운이 가져왔다 누군가에게 다운의 상태를 bring somebody down을 그림으로 가져가 보자면은 자 bring 가져왔는데 somebody 여기 somebody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다운 아 죽겠네 아 죽겠네 이런 느낌이죠. 약간 아 슬픔 뭔가 슬픔 불행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이 되는 거죠. This sad music is bringing me. 자, 이 슬픈 노래가 나 슬픈 노래 하고 나오고 있죠. is 상태가 얘 상태가 자, 가져오고 있어. 가져오고 있어. me 나한테 이게 me죠. down된 느낌을 이 다운된 결과를 나한테 가져다 주고 있어. This sad 아마 this 하고 죽겠죠. This is sad music인데 sad에서 살린 걸로 쭉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is에서 죽고 bringing me down, bringing me down, down하고 살릴지 같이 죽일지는 뭐 말하는 사람 마음일 것 같고요. 한 살려볼게요. This sad music is bringing me down, bringing 여기 발음 어려운데? bringing me down, bringing me down, bringing This sad music is bringing me down. 이렇게 읽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캠브리지 가서 bring something down 하면은 이제 something에서는 감소시킨다 어떤 전 층계를 They really brought down the price of DVD players. 그것들은 정말 그것들이 가진 상태가 정말 brought down 어떤 층을 감소시키고 있어. The price of 가격에 붙어 있는 대상이 DVD players, DVD 실행기, DVD 실행기의 값을 정말 이 값을 낮추고 있다. 우리가 보던 거는 something이 아니고 somebody였는데, somebody 여기 somebody 뜻이 없어. 어째서? Bring somebody 쳐줘야 나오네. 자, to catch someone in a position of power to lose their job. 뭔가의 이제 힘? 이 원인이 돼서 일자리를 잃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지금 여기서 이제 일자리라고 또 나왔지만 앞에서 이제 잉글리시 클럽에서는 누군가를 다운된 기분으로 만드는 것도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일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일을 잃으면 지위적으로 뭔가 낮아지잖아요. 그 낮아진 거를 브링 다운이라고 한 거죠. 누군가를 밑으로 데려온다는 게 뭐, 물귀신 한다고 물귀신. 물귀신 하는 거잖아, 지금. This scandal could 이 스캔들, 이 어떤 사고는 could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bring down, 끌고 내려오는 거, 그쵸? The country's government, 끌고 내려오는 게그 나라 정부, 그 정부를 끌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 스캔들이, 그쵸? 이렇게 번역이 됐고, 여기서도 그렇죠?
to cause 어떤 게 원인이 돼서 someone to fall down 어떤 사람을 fall down 쓰러뜨리는 거죠. by pushing or kicking the pushing 하거나 아니면 kicking 차거나 행동이 보이십니까 지금? kicking the person when they're moving 그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 때 밀거나 차서 넘어뜨리는 거를 또 bring down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Suarez was awarded a Bentley when Orson brought him down. 수아레즈는 두려웠던가요? 아주 두려운 상태였다. 벤틀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when Orson이 brought him down. Orson이 bring 이렇게 끌고 물귀신 하는 거 물귀신 이렇게 밀거나 찼죠 지금. 밀거나 차서 그를 땅이랑 브링 만든 거죠. 땅이랑 브링을 만들었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저기서 살펴본 make an happy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약간 당황했어요, 저 지금. 안 나왔지만 여기서는 또 make an happy 하고 있고, 우리 네이버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내리다, 떨어뜨리다, 파산시키다. 이거는 좀더 캠브리지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를 실각시키다, 패배시키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 앞에서 사전에서 본 그거죠. The scandal may 스캔들이 아마 할 거야. Bring down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죠. The government 그 정부를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단어처럼 돼버렸어요. 구어라고 해가지고 실망, 낙담하며 의기소침 어떤 사람의 마이너스적인 감성들,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ing down을 한번 봤고 이번엔 bring somebody up을 해봅시다. bring somebody up. 이제 bring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려오는 거죠. 근데 somebody, bring 누군가를 데려와서 올려주는 거죠. 올려준다의 의미가 어떤 지원해주고 올려주는 거잖아. 올려주는 거. 이 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냐? 키우는 게 되는 거예요. 키우는 거. 누군가를 키우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지우고 여기서 보시면 raise a child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돼 있죠. My grandparents brought me up after my parents died. My grandparents 양조부모님이죠. 양조부모님. 이렇게 수염 있고 할머니는 이제 하얀 파마머리 brought me 자기를 이렇게 데려온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bring의 뜻은 결국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합쳐지는 brought me 나를 이렇게 데려온 거야 지금 데려온 거. 그리고 데려오고 나서 키웠다는 거야. 키웠다고 데려오고 키웠다고 up의 상태로 키워 얼마 엄청 컸겠죠 손주니까 하고 after 먼저 있던 일이 이게 나중에 일이고 my parents died 우리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슬프게도 이렇게 관에 들어가신 거죠. 관두자. 돌아가신 분 좋은 곳으로 가시고요. My grandparents 한 건가? 한번 단어를 찾아서 강세를 확인하고요. Grandparent, grandparent. 맨 앞에 있네요. Grandparent brought me up. Brought me up. 제가 책 읽기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식으로 구동사가 될 때는 앞에는 좀 죽어요. 죽고 여기 살아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하고 after 죽고 after my parents died. After my parents died. died도 살고 parents도 살고 my는 죽고요. My grandparents brought me up after my parents died.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상태를 up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키운다. 누군가를 키우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bring somebody up 여기서 뜻이 to care for child 아이를 돌보는 것 until 언제까지 he or she 그나 그녀가 is an adult 어른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거를 bring somebody up 하고 있죠 often 그리고 종종 giving him or her particular benefits가 뭔지 모르겠지만 beliefs 먼저 볼게요 beliefs 자 신념 확신 누군가한테 특정 어떤 신념이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또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가 업이에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업.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해석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 그렇게 흔하게 쓰는 말 아닌 것 같고 To make somebody suddenly stop doing something 누군가를 갑자기 뭔가 멈추게 하는 거죠. We're talking 얘기나 행위를 멈추게 하고 Usually because they are surprised 왜냐면 그들이 대단히 놀란 상태라서 업인데 숏이잖아 올렸는데 짧게 올리는 짧게 이거죠 지금 한 건데 내가 자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뭐 때문에 놀라서
업이잖아. 이것도 업이잖아. 나름 일종의 shot까지 한번 봤고요. 이번엔 bring something up. 이제 두 뜻이 또 여러 개 있는데, 자, 똑같아요. Start talking about a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 My mother works out of the room and my father brings up sports. 우리 엄마가 걸어서 나갔어. 그 관련 대상인 그 방에서. When my father, 그때가 언제냐면, my father가 brings up. 가져서 얘기를 이렇게 올린 거죠. 이거 좀 봐봐 하는 이 행위가 이제 brings up이 된 거죠. 지금 가지고 와서 올렸잖아, 지금. 이거 좀 한번 봐봐. 근데 그게 스포츠 얘기. 아마도 아버지가 군대에서 축구한 썰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엄마가 방에서 나간 거죠. Bring something up. Start talking about a subject.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 라는 뜻도 있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vomit. 이거 왜? 왜? 그러니까 이게 bring이 되고 있잖아. 지금 입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Bring 왜? up 토하는 거죠. 그래서 he drank so much. 그는 마셨어 아주 많이. Daddy brought his dinner up in the toilet. 그는 brought 가져왔어 그의 저녁을 up 입으로 올라왔죠 지금. up in the toilet 화장실에서. 여기서 또 봅시다. Bring something up. 여기서 보시면은 얘도 똑같죠. To start to talk about a particular subject.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 she always bringing up her health problems. 그녀는 언제나 bringing up, 언제나 이 얘기 테이블에 이걸 꺼내놔. 그게 이제 her health problems. 그녀의 건강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 뜻, vomit. 토하는 거죠. 근데 이거 영국식에서 쓰는 말인가 봐요. She was crying so much. I thought she'd bring up her breakfast. 그녀는 너무 울고 있었어. 너무 많이. 그래서 I thought 그녀, 나 생각했어. She'd bring up. 그녀가 곧 토할 것 같아. 그녀의 아침을. 이렇게 뜻이 풀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bring의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이제 down이랑 up. 이두 가지를 이제 사람한테 적용시키느냐, 사물한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지지만, 이미지에서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걸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밌고 좀더 뭔가 이해가 가고 구태여 외울 필요 없이, 그쵸? 이미지에서 뜻을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bring은 이제 가져오는 거, 만나는 거죠. 최종적으로 만나는 이미지. 안 만나게 되면 take.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down, bring somebody down 하면은 그 사람의 최종적인 상태를 다운하게 만드는, 기분이 다운인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그 상태가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상태가, 아까 이제 정부가 주로 나왔죠, 정부. 그런 어떤 정부기관의 상태가 다운, 끌고 내려오는 어떤 물귀신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bring up 하면은 가져와서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일 때는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사물일 때는 이렇게 뭔가 꺼내는 느낌, 얘기를 꺼내다, 그쵸? 또는 이 뱃속에 있는 게 올라오면 이게 브인가? 이렇게 총네 가지 뜻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